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신규 서포트 아이템 헬리아의 메아리에 대해 뜯어보면서 과연 어떤 챔피언들이 헬리아의 메아리를 사용을 하면 꿀을 밟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템 옵션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헬리아의 메아리는 우선 적 챔피언에게 피해를 입혀야 영혼 파편을 획득합니다. 그러고 난 뒤 아군을 회복시키거나 보호막을 주면 파편을 소모하며 아군은 회복, 주변 적 챔피언에게는 데미지가 들어가는 메커니즘이죠. 예전에 존재했던 비슷한 아이템인 아테나의 부정한 성배는 입힌 피해량에 비례해 중첩을 쌓고 해당 수치만큼을 추가로 회복하는 메커니즘이었다면 지금은 피해량에 관계없이 중첩이 쌓이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헬리아 메아리는 피해량 과 관계가 없으니 일단 때려서 파편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최대한 안전히 멀리서 파편을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게다가 아이템 쿨타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으로 파편을 최대한 자주 터뜨릴 수 있어야 100%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템 고유 효과로 만화 재생 25%당 주문력을 추가로 얻을 수 있어 다른 유틸포 신화템에 비해 주문력이 사실상 10 더 높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다른 서포트 아이템들을 올릴 때마다 주문력을 더 얻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은 세 가지 입니다. 우선 적 챔프에게 피해를 입히기 용이하여 파편을 잘 수급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아군을 회복시키면서 아이템 쿨을 자주 돌릴 수 있어야 하며 주문력 효율을 잘 받을수록 성능이 잘 나올 수 있게 되죠.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아이템 밸류가 높게 찍히지 않고 있음을 관전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볼까요? 슈렐리아와 헬리아 간의 시간템의 파워커브를 보았을 때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죠. 아무나 올려도 좋은 그런 아이템까지는 아니고요. 헬리아의 메아리를 더 잘 사용하고 싶다면 챔피언을 잘 골라 사용을 해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엇도 헬리아를 다음 패치 너프를 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조심스럽게 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각 서포터들의 헬리아 관련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룰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헬리아 덕분에 떡상한 챔피언을 조명하면서도 비슷해 보이는 유틸포신 룰루는 헬리아와 그리 잘 맞지 않는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1코어 기준 헬리아와 슈렐리아의 파워커브를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슈렐리아의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아이템 지표도 함께 보여드리면 슈렐에 비해 승률이 약 3.5%포인트 정도가 낮은 모습이죠. 그 이유는 룰루가 평타나 Q스킬로 헬리아 스택 자체는 어느정도 쌓을 수는 있지만 막상 스택을 터뜨릴 수 있는 스킬 자체는 이 스킬을 제외하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룰루는 스킬을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에게도 사용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헬리아 효과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서포팅에 있어서 주문력 개수가 다른 유틸포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지 않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헬리아의 효율이 슈렐리아에 비해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카르마의 경우는 룰루와 다르게 그래도 헬리아와 슈렐리아의 가치가 어느정도 비등한 편입니다. 사실 헬리아 파편을 얻기도 쉬운 편이고 주문형 효율도 괜찮기 때문에 시너지가 분명 존재하나 이 스킬 하나로만 헬리아를 돌려야 한다는 점이 역시나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의 성배를 떠올리시고 카르마로 헬리아를 올려보면 지금은 피해량에 비례한 스택과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찰떡궁합이 그런 느낌은 아니죠. 또 경쟁 아이템인 슈렐리아가 카르마의 만트라 이 스킬과 함께 광역 추가 이속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헬리아에 비해 밸류가 딱히 밀리지도 않고요. 여기까지 헬리아가 조금 애매한 챔피언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헬리아가 잘 어울리는 챔피언 그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헬리아 빌드를 추천드리고 싶은 챔피언은 바로 유미입니다. 일단 매우 긴 사거리의 Q 스킬을 활용을 하여 헬리아 파편을 얻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에 패시브, 이, 궁 세 가지 스킬로 모두 헬리아를 터뜨릴 수 있고 궁극기 같은 경우 피해와 회복이 모두 합쳐져 있는 스킬이라 헬리아를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Q 주문력 개수는 예전에 비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W 적중 시 회복량이나 이 스킬 추가 공속 버프에도 모두 주문력 개수가 붙어 있어 아군에게 주는 버프도 더욱 강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죠. 파워그래프 상으로 도 35분 기준 헬리아의 승률이 무려 58%대까지 올라갈 정도이니 지금 유틸폿 중 가장 헬리아가 잘 맞는 챔피언은 유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잔나도 유미 못지않게 헬리아가 매우 잘 어울리는 챔피언입니다. 슈렐리아와의 승률 격차를 약 5.5%포인트를 벌려내고 있고 아이템 밸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잔나는 헬리아를 그렇게 자주 터뜨릴 수는 없지만 일단 한타 대치 구도에서부터 Q스킬로 파편을 안전하게 수급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파편으로 아군에게 보호막을 씌우면 헬리아로 회복과 견제가 모두 가능해지는데 잔나에게 원래 없었던 힐을 추가해주면서 대치구도 유지력을 더 늘려준다는 게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라 W 이속 증가, 둔화율, E 공격력 증가 등 굉장히 많은 스킬에 주문력 개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유틸포 중에서도 상당히 손에 꼽히는 주문력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코어 제구까지 조합을 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이 빌드 밸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니 지금 잔나에게 헬리아는 정말 찰떡궁합인 아이템입니다. 소나도 헬리아와의 시너지가 뛰어난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큐페형 으로
빠르게 헬리아 2스택을 쌓을 수 있고 곧바로 W를 사용하면 헬리아를 금방 터뜨릴 수 있거든요. 특히나 소나는 패시브 덕분에 시간에 따라 스킬 가속을 최대 60까지 쌓을 수 있어 전반적으로 스킬 쿨타임이 짧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리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려나갈 수 있죠. 주문력 개수 효율이 높은 건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이유들을 따지지 않더라도 일단 직관적으로 헬리아를 돌리기가 굉장히 편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헬리아 소나 꿀향기가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미의 경우 빌드를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코어 데이터만 보면 제국의 명령 밸류가 확실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나미는 다른 유틸 폭과는 조금 다르게 초중반 교정 강점을 더 살려야 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루시안과 자주 조합하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제국의 명령이 나온 직후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제국의 명령은 이번 패치로 가격이 떨어지고 주문력이 추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더욱 교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국을 올리고 난 뒤 2코어로 헬리아를 올리면 추가 시너지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 스킬을 걸어준 아군이 공격을 했을 때 바로 헬리아 스택이 쌓이기도 하고 W로 파편을 추가로 쌓고 헬리아를 터뜨리면서 교전 강점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죠. 헬리아와의 시너지가 뛰어나지만 1코어 제국과 나미 이 스킬의 시너지가 너무나도 강한 편인지라 제국을 올린 뒤 헬리아를 올리는 빌드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미, 소나, 잔나, 나미까지가 헬리아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꿀을 쉽게 빨 수 있는 챔피언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리아의 강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법한 챔피언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헬리아와 연계하여 참고해볼만한 전략은 바텀 세라핀입니다. 바텀 세라핀은 한국 서버에서는 잘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는 픽입니다. 어제 카서스 영상도 그렇고 비원딜 바텀 기용이 해외에서는 꽤나 활발한 편인데요. 원래는 리안드리를 1코어로 사용했지만 최근 헬리아 1코어 빌드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세라핀은 W쿨이 긴 편이라서 헬리아를 자주 터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헬리아가 리안드리에 비해 가격이 900골드나 더 저렴하다는 점, 가격 대비 다른 AP 신화템과 어느 정도 경쟁이 될 정도로 높은 주문력을 제공한다는 점, 헬리아 스택 자체는 쉽게 쌓을 수 있다는 점 등이 합쳐져 빌드 메리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주문력이 추가로 올라간 제국의 명령까지 더해진 빌드 시너지가 뛰어난 영향이 분명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바텀 세라핀 특성 자체가 아군을 보조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빌드인 것이죠. 물론 양피지 버프로 리안드리 바텀 세라핀도 괜찮은 빌드이지만 헬리아 빌드에서 꿀향기가 생각보다 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서버에서도 조금 더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소라카는 기본적으로 월석 재생기의 밸류가 약간 더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회복쿨이 워낙 빠르고 회복량이 높기 때문에 월석으로 추가 힐을 주는 게 시너지가 좋거든요. 그렇지만 소라카에게 있어 헬리아도 분명 스택을 쌓거나 터뜨리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템이고 자체 회복량이 낮은 초중반에는 고정 수치로 회복을 해주고 피해를 입히는 헬리아의 승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라카로 Q3랩 그리고 이후 W 마스터를 하면서 라인저를 더 강하게 가져간다면 중반에도 W 회복량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월석에 비해 헬리아 1코어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헬리아를 강력 추천드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스킬 빌드에 따라 충분히 연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드는 현재 1코어 헬리아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Q평으로 헬리아 스택을 빠르게 쌓고 W로 헬리아를 금방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바드가 다른 라인에 개입을 해서 헬리아를 한 번씩 터뜨려주는 것도 유의미한 편이고요. 솔라리나 슈렐처럼 쿨타임이 긴 사용 효과를 가진 아이템들에 비하면 잠깐 라인에 영향력을 주고자 할 때 바로바로 돌려줄 수 있는 헬리아의 아이템 효과 체감이 큰 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헬리아 제국의 시너지도 뛰어나고 Q평으로 제국까지 터뜨리면서 데미지를 추가해주는 것도 메리트가 있거든요. 다만 데이터상으로는 헬리아, 솔라리, 슈렐리아 세 아이템 모두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헬리아 기반 빌드도 사용되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고 상황에 따라 빌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헬리아가 어울리는 챔피언들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